파주시의 예술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자에서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고 파주시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고라는 엉뚱한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너와 벗고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애기 낳고 오더니 골반이 잘 벌어진다. 남자친구랑 뜨거운 밤 보냈냐. 나이 들면 살 안 빠지니까 몸매 관리해라. 남자일이면 지각해도 봐준다 등 성적인 발언들로 여성 단원들을 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걸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한 파주시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징계 해고 철회, 제3자에 의한 사건 재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